그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걸으며 날 사랑한대. 내가 무너져갈 때도 너와 눈을 맞추고 날 사랑한대. 날 사랑한대.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사랑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오늘은 이분의 사랑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2년 만에 정규 2집 Love and Fight로 돌아온 라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난 12월 20일 얼마 맞아요, 안 됐죠. 맞아요. 이번 주 시간 되는 사람에서 뵙고 그 이후로 처음 뵙는데 그러니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때 또 저희가 네. 한바탕 그쵸. 토크를 하고서 네. 토론을 하고 가서 제가 그때 야간 토론회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야간 토론회가 이게 생각해보니까 라비 씨랑 네. 그때 깻잎으로 한참 토론을 하고 맞아요. 그 이후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아. 저희끼리 일단은 하긴 했는데 세 분이서 하셨어요? 네. 아, 저 불러주시지. 그러니까요. 저 야간 토론회 진짜 하고 싶거든요. 토론할 게 참 많았는데 사실 그날 진짜 엄청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는 뭐 새로운 어떤 그런 토론거리, 논쟁거리 없나요? 논쟁거리보다도 예. 뭔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네. 거 뭔가 막 이제 뭐 킹받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에 새로운 이제 어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아하. 약간 밈주가 되고 싶어요. 예. 밈주, 아. 밈의 주인. 네, 네, 네. 근데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밈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쵸. 이게 유행을 한번 팍 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나오셨을 때 이제 신곡 애니 네네. 발매하고 오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짧은 사이에 또 정규 앨범이 또 나왔습니다. 네. 정규 앨범 2년 만이에요. Love 네. and Fight.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ove and Fight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오래 좀 열심히 네. 공들여서 만들어 봤고 뭔가 이제 어떤 뮤지션을 떠올릴 때 네. 이제 예를 들면 적재 형님을 생각하면 예. 어느 정도 연상되는 소리나 어떤 사운드들이나 네. 색깔 같은 게 되게 선명하시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를 생각했었을 때 선명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도 뭔가 색깔이 선명한 음악들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작업을 한 앨범이고요. 되게 만들면서 그래서 많이 좀 뒤집어 엎고 수정도 네. 많이 한 그런 되게 제가 애정하는 앨범이고 예. 러브 앤 파이트 하면 대부분 이제 직관적으로는 사랑과 다툼 네. 뭔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의도한 어떤 러브 앤 파이트는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좀 최선을 다해서 맞서겠다 싸우겠다라는 의미의 러브 앤 파이트입니다. 아, 맞서겠다의 파이트군요. 네, 네. 아니 굉장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난 애니 소개글을 보면 전소연이 짱이다. 네, 맞아요. 범 소개글을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꾸 흥얼거리는 범범범 버버범범범범. 비의 소개글을 보면 우산 챙기기 하트. 네, 이렇게 있는데 이번 앨범 소개글은 굉장히 길고 멋있어요. 맞아요. 한번 진짜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은 우리를 겁먹게 만들지만 망설임 없이 무모하게 맞서고 싶다. 사랑하는 모든 존재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이며 맞서야 하는 모든 것 앞에 나를 세워 부딪힐 것이다. 이제서야 나를 좀 알 것 같다. Love and Fight 라고 썼습니다. 뭔가 약간 이 앨범에 담긴 어떤 의미와 각오가 남다른다는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네. 약간 이 막 소개했을 때 예. 사실 장르적인 소개보다도 네. 뭔가 이렇게 곡을 만들 때 제가 실제로 했던 생각들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네. 별 의미 없이 만든 노래이기도 네. 하다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서 네. 뭔가 이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렇게 거창해지지 않았는데 앨범은 실제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다 보니까 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조금 해석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더 공감돼 를 느낄 수 있으려나 싶어서 그냥 제가 소개를 좀 씀으로써 뭔가 그 차이가 나는 지점을 발견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공감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러브 앤 파이트의 시작점은 뭐였나요? 시작은요. 예. 수록곡 중에 바이러스라는 곡을 네. 만들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좀 이런 밴드 사운드의 네. 곡을 만들고 나서 예.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해볼까? 이런 걸 좀 더 해볼까? 네. 이렇게 좀 좋은데? 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좀 기타의 어떤 사운드 자체가 처음에는 막 이제 808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런 약간 흔히 말하는
이모 힙합의 네. 장르에 가까운 사운드였는데 네. 이제 프로듀서랑 얘기를 하다가 네. 아 이거 좀 너무 그냥 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아예 조금 사운드 자체를 드럼도 네. 그냥 더 시원하게 만들고 808 이런 거 그만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서 네. 그때부터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바이러스에서 시작돼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1년 반이면은 짧은 기간은 아닌데 네네네. 그 사이에 에피소드들이 또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차차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타이틀곡은 애쉬 아일랜드가 피처링한 위너네요. 네, 위너입니다. 네, 위너 이 곡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약간 저희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앞에 서면 네. 승부욕이 사라진다 그래야 되나? 뭔가 뭐 막 굳이 네. 감정 소모해서 이기고 싶지도 않고 네. 막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아 네가 다 이겨라, 네가 위너다. 약간 이런 내용의 곡이고. 오 멋있다. 네. 조금 뭐 그래서 위너에서 막 제가 위너 대부분 이제 텍스트 보시면 내가 네. 뭔가 위너에서 네. 막 다 이기고 이런 거 상상하시는데 예. 네, 제가 진 겁니다. 약간 그 러브 앤 파이트 앨범명과도 또 닮아 있는 듯한 네,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제 뭔가 글은 강렬하지만 숨어 있는 의미는 또 다른. 보통 라비 씨의 실제 그런 스타일도 이 위너에 녹아 있는 이 의미와 좀 비슷한가요? 어때요? 제가 이제 어떤 진짜 애정하는 존재가 생기면 네. 그게 뭐 이성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네. 뭐 진짜 반려견일 수도 네. 있고 한데 그 앞에서는 그냥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막 이기고 싶지도 막 맞아. 부딪히고 네. 싶지도 네. 막 맞아요. 나를 세우고 싶지도 않은 네. 느낌 저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또 피처링이 화려한데 애쉬 아일랜드 씨와는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나요? 이제 가볍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가 네. 네, 이제 오가면 이제 그냥 소통을 조금씩 하고 네. 있었는데 한번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막 네. 저도 막 제 거 들려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가 같이 해보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제 앨범을 좀 들려주다가 네. 이제 애쉬가 위너에 자기는 해보고 싶다라는 같이 여기다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었죠. 네. 뭔가 라비 씨는 항상 보면 음악하는 분들은 전방위적으로 다 좀 네. 이렇게 발이 다 있는 것 같은 발이 굉장히 넓으신 느낌이에요. 항상 이렇게 네네. 아티스트들과 되게 핫한 아티스트들과 작업도 많이 하시고 네네.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친화력 같은 게 네네. 원래 좀 있으세요? 원래는 낯을 많이 가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워요. 사실 이번에도 애쉬랑 예. 이제 또 폴 블랑코라는 또 네.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둘 다 되게 저보다 한참 젊은 이제 어린 뮤지션들인데 네. 그들이 작업하는 거 보면 되게 저한테 좋은 자극이 되고 저한테 없었던 에너지도 받게 되고 네. 이 아티스트들이 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음악 위에 네. 해석하는 방식이나 작업을 하는 방식들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됐고 네. 낯은 많이 가렸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사람 많이 만나다 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제 얘기도 하게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킹바트라슈님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라비님도 우리 적스처럼 자주 케이지 받으시나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킹받았던 순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킹받았던 순간. 킹받았던 순간. 재밌다. 저는 그냥 뭔가 만들다가 네. 제가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예.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싶을 때가 살짝 킹받아요.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는데 네. 이제 다시 그 길을 이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살짝 이제 망설임이 살짝 저는 생기거든요. 왜요? 네. 뭔가 이걸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네. 게 그게 딱 한 앨범 한 6개월 만들다가 네. 그 프로듀서 형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다 엎어서 네. 하고 트랙도 많이 버려야 되는 네. 그럼 이 앨범 무드에 너무 안 맞는 친구들은 다 빠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감한 선택을 하냐 마냐의 기로에서 네. 살짝 고민이 됐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막 으아 짜증나 네.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망설임이 조금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앨범 만드는 와중에 이렇게 항상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은 킹받긴 해요. 네. 네.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킹바트라슈님한테는요. 아니 근데 형님 음성으로 킹바트라슈 나오니까 뭔가 되게 묘하네요. 아, 네, 저도 사실 이제 킹을 자주 봤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스타벅스에서요. 스타벅스에서 기분 좋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립니다. 예. 자, 라비 씨가 타이틀곡 위너를 라이브로 준비를 네. 해주셨다고 해요. 네. 바로 또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여기 아. 되게 멋있게 꾸며주셨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비 씨의 이번 앨범 러브 앤 파이트의 타이틀곡 위너 라이브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적재 야간 작업실. 오케이님 맘대로 해도 되나 네 말을 적어 머리에 새기고 이제는 행동으로 안 보냈더라도 되나 네 주먹 속에서 겨우니 나도 Let's go! 다져줄 거야 it's so not mistake you a winner 내 사지야 나 사랑하이가 Baby it's so not mistake you a winner 마사지야 나 사랑하이가 자기 넌 참 신경질적으로 착해 가려운 걸 넌 매일 아무렇지 않게 얘네 yeah. 사랑한 참 넌 구체적으로 화를 내 그 어려운 걸 오늘도 하게 해서 미안 Oh baby sorry 또 미안한 게 sorry 핑계를 절대 소리로 내는 헛소리 나 내 사랑아 경례 Oh we're purple day 매일 덧을 입어민 핑계 소리로 내는 게 소리를 또 해버렸네 어떡해 네 말이다 맞지 뭐 절대로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어 난 토를 달지 않냐고 바로 멍석처럼 너의 발은 그대로 벌써 널 풀어줄래 꽉 안아서 이거라도 아닌 것만큼은 절대로 안 봐줘 덤벼 다져줄 거야 It's all my mistake You're a winner 내 세지야 나 사랑하이가 Baby it's all my mistake You're a winner 맞서지야 나 사랑하이가 저서 이겨내려는 건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빛을 세우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저서 이겨내려는 건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소리 높이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Winner, loser, winner, moon 넌 사랑을 승패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맹신하고 나를 더 보채고 수시로 불러내지 ring me though Fight 아니 그저 혼이 나지 사랑한 내가 원지감이 내게 덤비겠어 흰 수건을 던져 꼭 그만해 난 이 머리로 건설 넌 올바른 말을 참 아름답지 않게 잘 만들어내 넌 이미 한 말을 반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몇 번을 더 말 눈 빠르게 내리고 두 손이 닿도록 미안하다 빌어 워 네 말이 다 맞아 날 이겨 워 이 잔소리 평생만 지겨 워 그래 너라면 난 그래 너라면 다 괜찮아 바보가 될래 peace no war 너 매너워 너랑 다투고 싶지 않아 peace no war 워 사랑한 나를 이겨줘 영원한 나의 winner 난 네 말을 적어 머리에 새기고 이제는 행동으로 아무리 때라도 돼 난 이 주먹 속에서 겨우니 나도 입술이 닿으면 다져줄 거야 있어 My mistake you a winner 내 세지야 나 사랑하이가 Baby so my mistake you a winner 맞서지야 나 사랑하이가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빛을 세우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절대 이겨내려는 건 절대 아냐 baby 너에게 소리 높이고 싶잖아 절대로 너에게 감사합니다 야 라비씨의 위너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와, 근데 진짜 약간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듣던 얼터너티브 락을 듣는 듯한 맞아요. 그런 예, 예.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신나네요. 맞아요. 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 계속해서 앨범 작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네? 그 주변 프로듀서 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위너, 이 노래는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반응? 주변 반응? 일단 제가 처음에 썼다가, 예. 이제 사비, 이제 훅이 괜찮다. 네. 훅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기타랑 이제 다 좀 다시 만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같이 곡을 완성시킨 저희 회사 프로듀서 형이 네. 해준 얘기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 만들고 이제 트랙 편곡을 조금 하고 나니까 네. 벌스가 너무 약간 아쉬운 거예요. 에너지가 없게 느껴지고 이 좀 잘 안 붙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벌스를 다시 바꾸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그 뭔가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다. 네. 라고 딱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줬던 주변 분이 좀 있나요? 우선 이 곡은 사실 처음엔 타이틀 후보긴 했지만 네. 저는 원래 바이러스라는 곡을 타이틀로 생각을 하고 시작됐던, 있었고 네.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약간 질렸다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 너무 오래 들은 거예요. 아, 그쵸.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네. 끝까지 계속 제가 타이틀로 붙들고 있을 정도로 애정이 있는 곡이었는데, 근데 이제 위너라는 곡이 어쨌든 제가 정규 앨범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서 비디오나 뭐 제가 또 콘서트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좀 상징적으로 가장 그 균형이 잘 맞는 곡은 위너인 것 같다. 콘서트 하면 너무 신나겠다. 너무 멋있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타이틀이 되는데 큰 이유가 되어줬죠. 네, 그리고 앨범명을 또 이렇게 관통하는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맞아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수월하게 작업이 끝났던 곡과 가장 킹받았던 곡 뭔지도 궁금합니다. 아, 사실 네. 이번에는 수월했던 거는 워리어라는 마지막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이 이제 마지막 엔딩 곡인데 예. 제가 공연을 하면 팬들이랑 이런 곡을 하고 싶다라고 머릿속에 있었던 곡이라서 그런지. 아, 그러면 이번 앨범 전반적으로 뭔가 공연도 어느 정도 염두를 네, 해두고 네, 만드신 네. 건가 봐요. 특히 마지막 워리어라는 곡이 네. 약간 메시지적으로도 그렇고 네. 곡의 무드 자체로도 그렇고 네. 이 앨범의 문을 조금 약간 예쁘게 닫아주는 역할을 저는 해줬으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 때 뭔가 팬들이랑 함께 뛰어다니면서 떼창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곡을 상상해서 그런지 좀 더 수월하게도 나왔지만 네. 메시지적으로도 뭔가 워리어가 이제 그간 뭔가 제가 저에게 날카로운 어떤 대상들이나 제가 날카롭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흘려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나 시선들은 그걸 좀 제가 멘탈 컨트롤하기 위해서 피하는 선택을 했다면 네. 이제는 뭔가 그러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냥 오히려 내가 더 과감하게 맞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 주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마무리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금방 했던 것 같아요. 워리어는 어떻게 하면 좀 맞설 수 있던가요? 제가 할 일을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느낀 건 그냥 그것들에 그걸 외면하고 뭔가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못 피했던 거죠. 약간, 아, 그렇죠. 약간의 기스들이 쌓여서 이제 조금씩 고장이 데미지가 나는 쌓이는 네, 그런 거였던 거 못 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한켠에 계속 남아있었던 네. 것이고 그게 쌓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는 그냥 맞서야 되는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일을 잘해서 잘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존재들의 사력을 다하는 게 이 어떤 방식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러비쉬를 힘들게 만들었던 고뇌에 빠뜨렸던 곡, 잘 작업이 안 됐던 힘들었던 네. 고뇌에 빠졌던 곡. 사실 진짜 고뇌에 빠져서
결국 진짜 빠져버려서 앨범에서도 빠져버린 친구들이 있고 아 그런 곡들이 또 몇 네, 곡이나 돼요? 이렇게 빠진 곡들 빠진 게 그래도 앨범 후보 중에서는 네. 한 4개는 빠졌고요. 와, 네. 후보가 굉장히 많았군요. 네, 네. 그리고 그냥 다음 앨범이나 네. 이런 걸로 보낸 애들이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진짜 고뇌에 많이 빠진 애들이 실제로 빠졌지만 이 중에서는 그 뭐가 좀 캐논볼이라는 곡이 좀 고뇌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사운드보다도 그냥 가사가 네. 제가 힘들었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내용을 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고뇌보다는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잘 투영돼서 네. 그냥 막 혼자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런 곡들 네, 있죠. 만들다가 혼자 울컥하니까 네. 하고 이렇게 녹음하다가도 혼자 그냥 갑자기 울컥하고 네, 그런 곡은 이 곡이 유일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걸 만들어내서 그냥 좀 더 해소된 것 같아요. 네. 네. 라비 씨가 이제 아티스트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 네. 회사의 대표님으로서 이 두 가지를 또 동시에 심지어 정규 앨범이잖아요. 네. 그 어떤 회사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떠셨어요? 약간 사실 뭔가 컨펌의 개념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대표님이니까 네, 네. 직접 하나하나 다 컨펌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더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제 생각대로만 하는 게 꼭 다 좋다고만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저희 이제 직원분들 네.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사실 앨범도 끝까지 저는 바이러스랑 더블 타이틀 하자고 하다가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말려가지고 하나로 가야 된다. 네, 하나로 가야 네. 된다. 이거 그리고 바이러스 성공개로 하자. 뮤비, 네. 뮤비를 먼저 하자.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가 네. 나오면서 저도 막 근데 지금 지나서 네. 그렇게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맙고 되게 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죠. 항상 그렇게 직원분들의 의견 잘 반영하는 편이신가요? 제가 확신이 있으면 사실 네. 되게 밀어붙이는데 아니면은 네. 네, 저희 직원들이 아닐 때 되게 아니라고 잘 말해줘가지고 별론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뭔가 이렇게 직원분들이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분위기군요. 네, 네,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네. 바이러스 왜 더블 타이틀 했으면 좋겠냐면 어쩌고 네. 저쩌고 하면 이제 뭐 실장님 한번 안돼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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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네. 신랑이 버릴 정도 네. 아니 왜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좁혀지고 사실 그런 편한 분위기에서 또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네. 하고 재밌어요. 그래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이돌 저작권 등록수 1위 자리도 지금 수년째 유지를 하고 계시대요. 와 그러면 지금 몇 곡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 210여 곡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알고 계셨어요? 이 곡수 등록 곡수 1위인 거는 네. 알고 있었어요. 아하. 네. 뭔가 네. 그 신경이 쓰일 법도 한데 이 1위 자리 내주고 싶지 않다 하는. 아 저는 네. 좀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러우세요? 네, 왜냐면 왜요? 이게 그냥 뭐 작업량이 그냥 많았던 거니까 네. 그래도 그냥 스스로 아 열심히 살았구나 네. 이런 거는 되지만 네. 아, 뭔가 등록수 1위 하면 막. 밖에서 보기에 되게 부자 같고 아, 뭔가 예. 막 그런 이렇게 느낄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징적인 예. 게 좀 부담스러운 아, 거죠. 예. 그럴 수 있다. 맞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1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하고 계십니까? 있다 없다? 근데 막 네. 아니, 빨리 이만큼 더 내, 다섯 곡 더 내서 네. 막 이런 건 없고 네.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네. 그냥 계속 만드니까 맞아. 사실 근데 라비 씨처럼 살아가면 네. 이 1위 자리 놓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려나. 네 정말 네.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이라고 정말 알고 있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자. 네. 야 이번 앨범도 이제 직접 프로듀싱을 또 함께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작곡과 작사 네.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보통 같이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멜로디를 먼저 쭉 쓴 다음에 네. 가사를 붙이는 작업보다는 보통 같이 만들거든요. 예. 그 작업하시는 네, 프로듀서분들과 형태가 막 예. 그러니까 제가 하긴 하는데 예. 이거를
멜로디 먼저 쭉 다 쓰고 가사 정리를 안 하고 이만큼이 나왔으면 이만큼 먼저 가사 정리를 하면서 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더 어렵다기보단 근데 작사가 진짜 안 나올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날 따라 뭔가 뭘 해도 좋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형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가사. 이게 멜로디는 어떻게든 이어갈 수는 있는데 가사는 사실 이 곡에 이제 정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쵸, 분위기도 그쵸, 만들고 그쵸.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가사가 마음에 한 번 안 들기 시작하면 그냥 접어야죠. 뭐 그날은 나오는 때까지 뭐 좀 사색을 좀 한다거나 그런데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막혔을 때 라비 씨는 계속 그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작업을 하시나요? 자문을 구할 때도 있는데 사실 자주 구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해놓고 제가 이 어려움을 해결한 다음에 이제 들려주고 거기서 이제 오는 피드백에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수용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편이고 도움을 받는다 하면 저는 오히려 그냥 책 펼쳐서 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내 머리가 잘 안 굴러가고 머릿속에 단어가 어딘가에 갇혀 단어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보면 또 나한테 어떤 새로운 문장이나 단어들이 제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책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책에서 또 도움받죠. 도움을 좀 받으십니다. 예전에 자우림 선배님들이 나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려도 이 노래를 들으면 자우림 노래라고 얘기할 것 같다. 라비 씨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억상실증에 걸려도 이 노래 들으면 아, 이 노래는 라비 노래다 말할 것 같은 그 곡 한 곡만 뽑아주신다면요? 아,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제가 기억상실증 걸려도 저는 워리어일 것 같아요. 아, 워리어. 뭔가 사실 저는 스스로 사실 음악 안에서 어떤 이 직업으로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뭐 곡을 쓰고 막 사실 뭐 200곡 넘게 썼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내 거구나. 이게 나 라비는 이거구나라는 게 선명하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 것 같고 제 음악 커리어를 돌아봤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헤매였던 것 같아요. 정말 노력 양껏 노력껏 헤매였다.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을 그냥 뽑고 싶습니다. 어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들을 음악을 라비 씨 앨범에서 하나를 골라놓긴 했었는데 곡을 바꿔서 워리어로 준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번 앨범의 수록곡도 최선을 다해서 헤매었던 라비 씨의 워리어 잠깐 또 듣고 오겠습니다. 반가워 별이 담긴 밤하늘에 새가래란 바람 속에 불 비추는 댕댕 Neutralize all the time Yeah we neutralize all the time The scary night 달리의 밤에 하늘 거르는 wild class 머릿속에 지배한 용기를 삼킨 비겁함 온갖에서 맘에 쓰여 이제 밤차고 벗어난 시간 만들어낸 너의 재팩대로 가득 얼룩이지 너는 베스티 위태로움을 모르던 네가 단숨에 잘라나가도록 이를 더 크게 벌리지 어리석은 배란적인 멀리로 청사진에 그려내니 보이는지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권리로 싸우고 부딪혀 경중 Call me warrior 가를 하늘 위로 warrior 평화 너를 위한 나의 배
사랑에 속여칠 걸 칭찬감 오게 워 일단 모든 잠옷이 내 거 매일 소리 찾는 게 내 정 어깨 올려줘 내 회사 위세계 드러나만 쏘고 가 더 이상 코베디가 나와 입 닫고 눈 감지 않아 라비씨의 워리어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라비씨가 라비 이런 거 잘하는구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셨대요. 네네. 네. 이런 거 뭔가요? 그러니까 뭔가 네. 어떤 그냥 이 앨범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좀 어떤 형태로든 네.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하시든 괜찮다 아.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이런 거는 좀 열려 있는 거군요. 네, 네.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뭐 가사를 잘 쓴다든 네. 뭐 멜로디가 좋다든 뭐 사운드가 좋다든 뭐가 아니면 뭐 앨범이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유기성이 있어서 좋다든 네. 뭐 어떤 형태든 그냥 제 바람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제 발매하고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네네. 지금까지 이제 들었던 피드백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것도 있을까요? 제일 좋았던 건 이런 거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네. 그 제가 쿠기를 한번 만났었을 때 예. 이쪽이 되게 너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줬었고 네네네. 그리고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프로듀서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때 바꾸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도 있었고 그리고 팬들은 이제 또 워낙 항상 사랑해 주시지만 그래도 온도차는 저도 약간 느끼는 편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온도가 네. 되게 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제 팬분들의 그런 미묘한 온도는 아티스트가 네네, 제일 잘 네네, 알죠. 네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수 활동, 아티스트 활동부터 회사 업무 대표로서 또 네. 업무도 보고 계시고 방송도 하고 계시고 네. 뭔가 지금 라비에게 아 이것도 부족한가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안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네. 어떤 영역적인 욕심보다는 네. 지금 하는 것들을 네. 그냥 잘 해야 되는 네.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네. 해요. 네. 어떻게 뭐 하면서 쉬세요? 사실 잘 안 쉬기는 네. 하거든요. 네. 그냥 뭐 혼자 술 조금 먹거나. 아, 술 좋아하시는구나. 네. 좀 네. 원래 안 먹다가 네. 작년부터 조금씩 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혼자 술 좀 먹거나. 네. 크게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아니면 사람들 만나거나 사람 만나거나 얘기하고 네. 뭔가 해보고 싶다거나 네. 뭐 이런 취미생활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어요. 제주도? 제주도도 좋고 해외, 다른 지역? 해외도 좋고 네. 어디든 네. 좀 뭔가 제가 낯설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한 달 동안 조금 적응해보면서 네.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네.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아직 그러면은 제대로 아 나 정말 잘 쉬었다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데뷔하고?
그 이후로? 있긴 있는데 네. 뭐 해외여행 제가 딱 한 두 번 정도 다녀와 봤고. 두 번이요? 네네. 아. 그때도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뭔가 해외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행으로 예. 두 번 예. 가봤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차박을 좀 네. 해봤어요 몇 번. 아 진짜요? 네네. 한 어떻던가요?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네네. 궁금했어요. 해보신 분들의 네네네. 네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왜냐면 이게 네.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가고요. 그래요? 이게 네. 예를 들면 낮에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이제 세팅을 싹 하고 네. 뭐 텐트도 네. 뭐 차랑 연결하고 네. 장비 쫙 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산 뭐 커피 같은 거에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네. 거기서 먹는데 일단 공기가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약간 계곡물 같은 거 흐르는 소리 들리고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그냥 쭉쭉 가거든요. 그러다가 낮인데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랑 맥주 먹고 네. 낮에 막 맥주 먹는 것도 뭔가 그냥 그 시원한 데서 먹으니까 기분 좋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배드민턴 같은 걸 쳐요. 네. 막 신나게 좀. 아 배드민턴 재밌죠. 네, 배드민턴도 네. 거기서 신나게 치다가 네. 뭐 이제 살짝 해가 질려 그때 벌써 해가 또 질려고 하거든요. 그쯤에 이제 고기 같은 거 네. 구워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먹은 다음에 네. 딱 불을 피웁니다. 아, 이제 불 피워놓고 네. 이제 불멍하다 네. 보면 다음 날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군요. 정말 차에서 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네. 네.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새벽 늦게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네. 가면 오히려 막 한두 시에 자요 이제 뭐 그렇게 술 좀 먹다가 네. 그러다가 자죠. 설거지하고 자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러브 앤 파이트 활동이 끝나면 네.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사실 겨울이라 못 갔어서 네. 오랜만에 다시 좀 가보고 싶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그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카페 가기. 카페. 그러니까 진짜 카페 네. 가기 위해서 가기. 네. 약간 진짜 잠깐 뭐 회사 근처나 네. 뭐 집 근처 그냥 커피 사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 카페 가서 진짜 시간 보내는 네.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아 좀 이제 활동이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희망적으로 본다면 상황이 또 좋아지고 하면 네, 또 카페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2022년이 된 지도 벌써 이제 두 달이 다 지나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올해 목표 또 대표님으로서도 그렇고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네. 목표가 쫙 어느 정도 좀 세워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네. 2022년 올해의 목표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닿는 데까지는 일단 앨범을 하나 정도는 더 지금 내고 싶고요. 네. 네. 그게 거기까지는 꼭 내고 싶고 그리고 회사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오래된 기간 동안 이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네. 이제 사실 시작 네. 단계에 가깝다 보니 네. 이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실무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다들 만족도 있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뭐 활동이나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분들의 팬분들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활동과 앨범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큰 목표입니다. 뭔가 막 뭐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은 이어서 이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데 네. 가수 라비, 대표 라비, 인간 라비로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사실 뭔가 인간 라비는 그냥 이쪽에 다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인간 라비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이게 그냥 저 그 자체인 것 같고요. 가수로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고 뭔가 계속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느낀 건 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네.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제 자의로 인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인 것 같다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나갈까 하면서 저도 오래 행복하게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로서는 뭐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 집단이 다들 음악과
인생 안에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행복에 저희가 좀 보탬이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가수 활동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아. 아... 우리랑 같이 해서 너무 네. 행복하고 성취감도 있고 네. 뿌듯하다라는 네. 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또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 별빛 분들, 네. 가수 라비를 응원하다가 라비 씨가 이것저것 하게 되면서 대표 네. 그냥 라비라는 사람을 또 응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요. 팬분들 보면 또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앨범 내고 오랜만에 또 사인회를 해서 팬들도 예. 만나고 그리고 SNS로도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니까 네. 보는데 되게 깊이가 제가 느끼는 이 관계에 대한 깊이가 너무 남다르더라고요. 사실 좋아할 만한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대단한 분들 많으시고 네. 왕성이 또 활동하면서 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시는 분들 많은데 나를 그중에서도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래되기도 했어요. 다 막 이번에도 보면 다 막 10년, 6, 7년 네. 뭐 새롭게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냥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살았을 때 이런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계속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으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커요. 어떻게 보면 가수 라비로서 저를 처음 만나셨을 텐데 제가 워낙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네. 응원하면서도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말의 걱정도 되고 그쵸, 워낙 또 많은 일을 하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 네. 좀 미안한 마음도 되게 있는데 네. 그래도 저라는 존재 옆에서 되게 항상 빛나고 계셔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야간 작업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말씀하신 또 오랫동안 또 라비 씨의 또 힘이 되어주신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에 앨범 내고 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스쳤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사실은 앨범을 내는 순간에 허무해지는 순간들도 많았는데 이번엔 정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채워지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고 영원함을 뭔가 약속한다라는 게 되게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영원할 것처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저도 진심으로 사력을 다하고 있고 제가 러브 앤 파이트를 만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맞서고 부딪히고 싶은 그렇게 해서 지켜내고 싶은 어떤 대상 안에 여러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랑합니다. 아 네 뭔가 진심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좋습니다. 야간 작업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네. 이렇게 또 12월에 나오시고 또 정규 앨범을 또 들고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언제 한번 또 오셔서 토론회 토론회 제발 불러주시면 좀, 토론회 네. 기획해 주시면 안 돼요 작가님. 네, 토론회 기획해 주시면은 제가 앨범 안내도 올게요. 네, 토론회가 진짜로. 사실 라비 씨의 지분도 좀 있거든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네. 형님들의 그 네. 대화 속에 끼고 싶고. 네. 아, 진짜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네, 우리 또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라비 씨의 Let Me Down Slowly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라비 씨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네. 괜히 한번 생각해 봤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slowly. Oh, let me down slowly. 오늘은 절대 날 벗어나면 안 돼. 네가 떠난 나를 하루쯤은 예상하게 줘. 그러니 사랑 안을 떠나. 그러니 사랑 안을 떠나줘. 가지 말라 잡잖아. 타겐 구겨진 게 나니까 별다른 말도 하잖아 나 오늘만 아니면 되니까 Let's go. 이게 내 마지막 너에게 전화
아직바라기만 한 미안한 내일이 와야 그제야 작아란 인사를 온전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밤 더도 있어도 lonely I cry alone Let me down slowly 밤 더도 있어도 lonely I cry alone 떠나줘 날 오늘은 절대 벗어나면 안 돼 네가 떠난 나를 하루쯤은 예상하게 돼 그러니 사랑 안을 떠나 그러니 사랑 안을 떠나줘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Let me down slowly Oh, I'm looking at the floor like I'm full I'm staring out the window that is true Make me wanna live forever now Smoke at home, smoke at home Nobody is like you We can make it out of good ways Still miss my body, I work it If you teach me how to do it before the day's over 내리 가도 날 벗어나면 안 돼 네가 떠난 나를 예상 못하게 해줘 그러니 사랑아 떠나지 마 그러니 사랑아 떠나지 마줘 영원히 더 leave me alone 내 곁에 너 하나만 내일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Don't leave me al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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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leave me alone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Slowly. 적재 야간 작업실 괜히 한번 생각해봤어. 눈이 제법 내려 발목까지 쌓인 날이었다. 그날따라 하루가 굉장히 고됐는데 쌓인 눈에 발이 젖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 곳으로 가려다 크게 미끌거려 넘어질 뻔했다. 그 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남들이 지나간 길이라고 해서 나한테 오른 길은 아니지. 그때부터는 눈앞에 있는 발자국 하나 없는 눈길이 마치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눈길에 나만의 발자국 하나쯤 남겨보자. 눈이 녹으면 선명하게 드러날 나의 길을 걸어가보자. 네, 오늘은 지영님의 괜히 한번 생각해봤어 였습니다. 나의 길. 그쵸. 남이 걸어간 길, 그 길이 편할 수는 있어도 나한테 딱 맞는 길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척해 나가는 것도 뭔가 도전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네, 뭐 나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실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그 도전한다는 거,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편한 길을 간,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뭐 안 멋있다는 게 아니라, 네. 편하고 싶으면 남의 길을,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도움이 되곤 하는데 아마 그 길을 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 아, 여기서부터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누구나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영님한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는요, 스타벅스에서 너만큼 완벽한 디저트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게 네, 사연이 하나가 와 있는데 눈이라도 님입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추운지 차라리 눈이라도 오면 겨울의 낭만이라도 느낄 텐데 춥기만 하니까 겨울이 원망스럽네요. 그래도 침대에 뜨끈하게 전기장판 켜놓고 누워서 예작실 다 듣고 스르르 잠드는 게 좋아요. 추우니까 그 맛이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이런 시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원래 항상 이 타이밍에는 사연이 없는데 오늘 특이하게 괜히 또 이런 사연이 있네요. 네, 그러게요. 야작실, 그쵸. 아,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또 다시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또 추운 날 따뜻한 전기장판과 이불 속에서 또 야작실 또 들으시면 더 좋은 게 없겠죠. 네, 좋습니다. 아, 또 이렇게 감사한 사연 보내주신 네 분께는요 선물도 안 보내드릴 수 없죠. 그 추울 때 이불 속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런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도 야작실, 야간작업실로 보내주세요. 어떤 생각이든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보용료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작업실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 끝곡은 루츠의 Tomorrow Tonight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I'm feeling foolish just because you've been fooling with someone who isn't who they used to be, someone who isn't me. Whose bad idea was this anyway? Said that we needed space, we just got closer. Late at night missing the little things, something as simple as baby come over. But I can't forget the way you taste. So I pour another shot and I pretend that it's your lips. Chase you down another round until I taste your whiskey kiss. When you're up at 2 a.m. you know that I'll be up at 5. Let me be your tomorrow tonight. Let me be your tomorrow tonight. Yeah.